지금 안양알라 선수들이 화이팅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경기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2008-2009 시즌에도 2009-2010 시즌에도 개막전에선 하이원에게 패했지만 정규 시즌 우승했고 통합 우승됐습니다. 그냥 입대만다고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득점이 2득점에 그쳤지만 박우상, 이기성, 나던스키 선수 라인 말고도 조민호, 신상호, 정면철, 김구도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였는데요. 오늘 좋은 하락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공격하는 김기성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옆으로 내주는 정면천 또 들어오는데요. 이용 선수가 백슛! 아, 조금 빗나갔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하영 선수들이 수비하는 쪽이 더 힘들거든요.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반대 내주고 이동구 슛슛 리바운드 헤이! 슈퍼루키에서 진정한 안양할라의 주포가 된 조민호 선수입니다. 네, 선수가 그룹 컨디션이 좋다고 했는데 오늘 앞으로 나온 이노의 권리의 리바운드를 조민호 선수가 침착하게 이노의 권리가 앞으로 나와있는 빈 공간으로 저렇게 옆으로 찔러넣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선취골에 성공한 안양할라 네, 리드를 이어갈 수 있어요. 네, 계속 몰아붙인 결과 하이원 선수들 체력이 많이 빠졌고 조민호 선수가 바로 조나! 리바운드! 아! 골대 움직였는데 저거 반칙 아닌가요? 조나 선수 오늘 슬래셔까지 강력하게 노려봤어요. 근데 김근호! 예, 역시 돌파합니다. 김근호 선수! 아! 뒷공간에 신상호 선수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주까지 성공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김근호 다시 돌파합니다. 반대쪽에 신상호 이끌어 봤습니다. 신상호! 아! 조금 골대 앞에 빗나왔습니다. 신상호 선수의 슈팅! 돌파 빠르게 했는데요. 1피리어드 1대0 안양할라가 리드를 유지했고 지금 기세 또한 안양할라 1피리어드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박우상 바로 노려보는데요. 네, 일단 막혔고요. 반대로 내주는 저현영 다시 또 네, 스피드 붙이는 짐 잭슨 모션 들어보는데요. 어? 아, 짐 잭슨 선수가 가볍게 골대로 한번 넣어봤는데 어머니 선수 무릎 뒤로 뒷골대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대해보겠고요. 네, 다시 또 계속 하이원 팀은 골대 뒤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인데요. 자, 슈팅! 어? 아, 어머니 선수 좀 흔들렸나요? 스피닝 됐었나요? 기세가 하이원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아, 안양할라 선수들 채팅 선수 약간 좀 모면을 봤으면 좋겠고요. 대체 분위기를 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용준 선수가 득점했는데 초반 네, 다시 역습을 시도하는 홍현목 반대쪽에 김원중에게 슈팅해야죠. 슈팅! 리바운드! 골! 오늘 다카야키 선수 공격 진입이 너무 좋았어요. 골대 앞에 민전에서 김원준 선수, 오노타카유키 선수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인데요. 다시 보시죠. 리바운드. 오노타카유키.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민전 세도로 김원준 선수가 리바운드 만들어내는 것을 오노타카유키 선수가 골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붙어주고 김원준 선수 다시 붙어줘야 돼요. 팀 잭슨. 아, 위협적이었어요. 어문순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막았지만 살짝 빗나갔는데요. 야마다 유아 슛주면 안 돼요. 슈팅! 아, 제가 아까 초반부터 야마다 유아 선수에게 슈팅을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리바운드로 연결해서 또 실점을 하게 됩니다. 더 아쉬운 건 1초를 남기고 실점하게 되는데요. 구조와 함께 2피어드가 종료되고 2-3 시작됩니다. 뒤로 빼는 박우상 도나 반대 라더스킬로 골망을 빨리 흔들어서 추격포를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조민호 선수가 아래 비었어요. 조민호 정면 선수 골대 앞에 있는데요.
도미노 직접 해결하나요? 슈팅! 살짝 빗나갔고요. 조민호 선수 적적으로 해야죠. 정표천 선수와 패기가 좋아요. 그렇죠, 조민호 선수. 또 붙어줘야 돼요. 정표천 선수. 조민호! 골! 조민호 선수! 아까 골뽕을 맞았기 때문에 득점 찬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조민호 선수의 스틱이 걸리면서 바로 득점이 터지는 거죠. 아, 이제 승리가 옵니다. 전국 2010 정규 시즌 신인왕이 아니거든요. 네, 업사이드 선언 안 됐고요. 김구호 슈팅! 골! 아, 제가 분명 경기 전에 조민호 선수, 김근호 선수 분명히 몸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 골 차트입니다. 아, 정말 완벽한 슛이네요. 김근호 선수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확히 방패 밑으로. 아, 김근호 선수 정말 정확했어요. 정확한 슛은 또 김근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근호 선수 플랜카드가 두 장이나 있는데, 네, 아, 플랜카드 이제 없고요. 자, 김근호 선수 또, 아, 또 페이스북 따냈어요. 좋아요. 조나 선수! 네, 잘 쳐냈어요. 좋아요. 잘 쳐냈어요. 네, 좋습니다. 승리를 잡았어요. 진잭슨 선수 그렇게 얍삽하게 하더니 퍽 흘렸네요. 좋아요. 네, 한 번만 더 수비를 해내면 승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김규현 선수가 커트 해내고요. 좋습니다. 아, 슈팅 시도해보지만 수비에 걸렸고요. 굳이 추가 골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알레알레 승리입니다! 비루기에 들어서 조민호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 그리고 김근호 선수가 역전골까지 안양알라 선수들 오늘 힘든 경기를 했지만 결국 승점 3점 싸면서 1승 공백을 조민호 선수와 김근호 선수가 말끔히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원중 선수가 리바운드를 유도한 오늘